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제 왼쪽 눈에 염증이 나서 좀 뻘건 기운이 보일지도 모르는데, 불편하시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 바랍니다. 컨택트 렌즈를 잘못 꼈더니 염증이 났네요. 자, 시작할게요. 지난 영상 열불 나는 나쁜 친구 관계 정리법과 관련해서 댓글에 이런 말이 쓰였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아무리 나빠도 친구이고 물건도 아닌데 정리한다는 게 불편하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친구라고 부를 정도면 우리 나이에는 적어도 10년 이상 맺은 관계일 테니까 정리한다는 표현이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정리한다는 말 대신 관계를 좀 멀리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좀 마음은 편해질 수 있겠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둘 사이에 관계 단절을 불러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리한다라고 얘기를 하든 관계를 좀 멀리한다란 말을 하든 관계 단절을 초래한다는 뜻에서는 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정리한다는 말에 너무 불편해하실 필요는 없을 뿐더러 심리 전문가들은 인생을 살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친구 한두 명쯤은 정리하는 것에 뭐 이렇게 전혀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관계 정리하는 심적 부담에 대한 말씀은 드렸고, 오늘은 그 정리 대상이 될 절대 상종하면 안될 부정적인 인간들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긍정적인 분들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기쁜 마음으로 흔쾌히 눌러주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렸을 적에 부모님께서 자주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친구 잘 새겨야 한다. 이 말씀이 단순히 유소년 때 또는 청소년 시절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 후반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여전히 새겨둬야 하는 말씀일 겁니다. 매사에 부정적인 친구들을 곁에 둔다면 결국 그 친구는 우리를 맥빠지게 하고 세상을 보는 우리의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결국 자신과 같이 어두운 면만 보게 만들 겁니다. 친구 따라 어둠의 자식들이 되고 마는 거죠. 흡혈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남의 에너지를 쪽쪽 빨아먹는 이런 부정적인 친구가 드라큘라고 흡혈귀라 할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이런 흡혈귀와 어울리다가 다른 친구들이라도 만나게 된다면 친구들이 우리에게 야, 너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변했어? 이런 얘기를 할지 모를 일입니다. 같이 어울리면 알게 모르게 물드는 법이잖아요. 어려서 공부 안 하고 주먹만 믿고 사는 친구들과 어울리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주먹으로 남들 괴롭히는 그런 나쁜 놈이 되고 마는 것과 같은 이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에 다른 친구들로부터 변했다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면 우리들 또한 이미 부정적인 사람으로 변모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는 것을 감지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정적인 친구와의 관계도 우정이라고 관계 단절을 머뭇거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머뭇거리지 말고 선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이 친구에게 긍정적인 에너지와 영감을 줄수 있는 친구가 될 것인지, 아니면 부정적인 기운을 풀풀 품어내서 다른 사람의 기운을 쭉쭉 빨아먹는 흡혈귀가 될 것인지 말입니다. 야, 나이 먹어서 친구들에게 흡혈귀라고 분류될 정도가 된다면, 야, 아주 끝내주겠다 싶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째 오늘 주제하고 점점 멀어져 가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죄송합니다. 오늘 무엇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자고 했었죠? 예. 절대 상종하면 안될 부정적인 인간들의 특징이었죠. 좀 늦었지만, 이제 주제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절대 상종하면 안될 부정적인 인간들의 특징. 첫 번째, 상대방의 불쾌함을 즐긴다. 아니, 자신이 그렇게 힐난과 조롱, 냉소와 모욕이 잔뜩 담긴 얘기를 하면 상대방의 기분이 어떨지 이 자식은 전혀 개의치 않은 모습입니다. 더 기분 나쁜 것은 얘기하면서 가끔씩 힐끗힐끗 저를 살피는 곁눈질을 한다는 거예요. 쓰레기 같은 말을 툭툭 던지면서 야, 이래도 네가 뚜껑 안 열릴 거야? 뭐 이런 눈초리로 제 반응을 슬쩍슬쩍 살피면서 그 수위를 한 단계 한 단계 끌어올린다니까요.
자신의 말에 상대방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즐기는 것 같은 모습이 아주 소름 끼칠 정도로 오싹하기도 합니다. 에이, 변태 새끼. 절대 상종하면 안될 부정적인 인간들의 특징. 두 번째, 이유가 차고 넘친다. 바닷가로 놀러 간다고 해도 물에 빠져 죽을까봐 걱정하고, 산에 간다고 해도 산에 오르다 발목이라도 삐일까봐, 또는 절벽에서 떨어질까봐 가지 말랍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워보겠다 해도 이제 그걸 배워서 뭘 하겠냐며 안 되는 이유들을 쫙쫙 늘어놓죠. 이 자식 말을 듣고 있다 보면 세상에 할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식물인간처럼 누워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아니, 그럼 넌 도대체 뭘 할래? 이렇게 물어보면 생각 중이랍니다. 자기 생각을 말했다가는 자신처럼 상대방이 부정하고 안 되는 이유를 쭉 늘어놓을까봐 두려웠기도 할 테고, 그러니 자기가 생각하는 거, 하고 싶은 거는 절대 남 앞에서는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예, 음흉한 새끼 같은 경우. 이 친구가 모르는 게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많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한다는 거죠. 하여간 이 친구는 어찌나 뭐든지 안 되는 이유를 그렇게 척척 알아내는지, 하여튼 이 분야에선 전문가입니다. 절대 상종하면 안될 부정적인 인간들의 특징. 네 번째, 사소한 것에 분노한다. 부정적인 인간들의 특징 중 하나가 자주 화를 낸다는 겁니다. 말을 할 때는 아주 언성을 높여서 열을 내서 그냥 머리에 핏대를 세워서 얘기하죠. 그런데 이 친구가 이렇게 화를 내는 거는 뭐 정의를 지킨다거나 공동체를 위해서 분노하고 떨쳐 일어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니, 뭐 기후변화가 심각하다는데 좀 이런 거에 분노해서 지구 살리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면 좀 좋습니까? 진짜로 크고 중대한 문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작고 사소하고 하찮은 것에 목숨을 걸죠.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치는 사소한 일들에 분노를 합니다. 그것도 자기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만 화를 내는 거예요. 아주 비열한 놈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절대 상종하면 안될 부정적인 인간들의 특징. 네 번째, 맥락을 파악하지 못한다. 견월망지. 아, 죄송합니다. 문자 좀 썼습니다. 달을 보라고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쳐다본다. 자주 나오는 말이죠. 그 손을 보고선 손톱에 때가 꼈네, 손모양이 왜 그러냐, 뭐 전혀 상관도 없는 것들을 물고 늘어집니다. 이런 사람과 언쟁이라도 붙는 날에는 끝장나는 날이죠. 말꼬리 잡기에 언쟁의 본질은 사라지고 다른 것을 갖고 다투기 일쑤입니다. 제품의 품질을 갖고 옥신각신 하다가 내 나이가 몇 살이냐, 군대는 갔다 왔냐, 학교는 어디 나왔냐 갖고 싸우는 격이죠. 아니, 대기업의 CEO도 이런 짓을 하더라고요. 글을 읽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맥을 읽지 않고 부적절한 단어 사용이라며 전체 내용을 호도하고 행간의 숨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앞뒤 잘라내고 지엽적인 한 부분만을 붙잡고 늘고 늘어지죠. 이거는 가방줄이 길고 짧은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인격의 문제이거나 다른 의도가 있거나 그런 거죠. 둘 중에 하나예요. 절대 상종하면 안될 부정적인 인간들의 특징. 다섯 번째,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 부정적인 인간들은 자신이 완벽하고 남들에 비해 우월하다고 믿습니다. 아니, 믿고 싶은 걸지도 몰라요. 그래서 자신이 남들에게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죠. 자기 성찰이 없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남에게 있고 또는 외부 환경 탓으로 돌리는 데는 아주 선수입니다. 마치 뭐랄까,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다가 자신을 볼 때는 그 안경을 들어 올려서 보는 그런 격입니다.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데는 아주 능숙하고 자신에게는 그래서 관대하죠. 뭐 하긴 자기 성찰을 할줄 모르니 그런 일들을 하고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어요? 제가 영상을 올리면 냉소적인 글이 꼭 한두 개씩 올라옵니다. 야, 너나 잘해라. 너는 다 그렇게 하고 사냐? 뭐 대충 이런 내용들입니다. 비꼬는 거죠. 도대체 어떤 내용을 기대했었길래 제 영상을 보고 그렇게 냉소적으로 표현을 할까요?
상을 들면, 아유, 제가 그러지 못해서 잘못하게 살았습니다. 제가 바보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뭐 이렇게 질질 짜는 내용을 기대했었을까요? 이런 분들은 무슨 내용이었더라도 반드시 냉소적인 글을 남겼을 거예요. 자기 자신이 냉소적인 사람이니까 댓글을 달아도 그 성격에 따라 쓰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제가 어떻게 영상의 내용대로 다 하고 살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뭐 자신이 말하는 말을 좀 신천하려고 노력은 하겠지. 뭐, 이 정도로 너그럽게 봐주시겠죠. 참, 강의 잘 들었습니다 하고 댓글을 남기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이 영상에서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인생 후반전을 잘 살고 싶어서 그렇게 공부한 것을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분들과 함께 공유하자는 취지니까, 절대 강의라고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유,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께 강의를 하겠어요? 뭐, 오늘은 서두나 결론이나 주제하고는 좀 약간 떨어진 얘기들을 했습니다. 오늘은 절대 상종하면 안될 부정적인 인간들의 특성을 다뤄봤습니다. 주위에 부정적인 기운을 내뿜는 사람이 있으면 하루빨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전염병이거든요. 오늘도 긍정 에너지로 충만한 하루가 되길 빌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